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이어 네, 박수광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소통단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뵀어요. 네, 정말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그 품절남된 우리 은규 씨, 은규 위원님 강연 처음 들었는데 저는 약자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름이 앞으로 하면은 박수왕이고요. 뒤로 하면 더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 덕분에 학창 시절에 선거에 나가서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는 5년 됐고 현재 30명 정도와 같이 지금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옷 좀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남들과 약간 달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레이싱 대회에서도 오토바이 레이싱 대회에서 한 3번 정도 우승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늘 공부하라고는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늘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저게 19살 때거든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자마자 머리도 따고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못했는데, 서울에, 제가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전라북도 군산에 살다가,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학생회장에 나올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져가지고, 30등 안에 들면은 선거에 나오게 해줬다가 30등 안에 딱 한 번 들고, 50등, 100등, 200등,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제가 누구나 하는 일보다 남들이 하지 않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오토바이 레이싱에서 우승을 하니까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 협찬했던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32개국을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아닌 이런 일이 거기에 매달리시는 분을 보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33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스웨덴 청년이 72개국으로 갱신을 해가지고 기네스북에는 도전을 못했지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런 창업에 관심이 많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서울에 동대문에 D타워가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신발들을 온라인에 있는 처음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생겼던 마켓에 팔아가지고 제가 두 달 정도 만에 500만원을 벌어서 이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살 때 우승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이 세 번째 법인이에요. 지금까지 뭐랄까 도전을 계속 해보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창업이 김치를 유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능에 실패한 친구들을 이제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공부하는 스파르타식 학원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학원에 김치를 공급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되게 수월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리베이트 요금도 요구하시고, 거기 있는 영양사, 실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요구하셔서 제가 그런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급기야는 이제 제가 하도 포기하자고 계속 김치를 공급하니까 거기 김치 안에 이물질을 넣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재판에 졌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네, 져가지고 5천만 원 빚이 네, 20살 때 처음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든 좀 갚아야겠는데 뭐랄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보니까 한 달에 보니까 100만 원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5년을 모아야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모 공원에 이제 공연 때 야광봉이나 만환경이나 이런 공연용품 파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를 제가 친구랑 하게 됩니다. 네. 친구랑 하게 됐는데 하루만 이래도 한 300원을 떼어 3,000원에 파니까 한 하루에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버는 거예요. 한 2시간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10명, 20명 불러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자꾸 다툼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공원 측에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용역비, 관리비 다 낼 테니까 이 사업관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네, 이 사업을 받아와서 1년 동안 저희가 이익의 한 80% 정도 나는 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 똑똑하게 한 3년 계약했어야 했는데 1년밖에 기억 안 하니까 다음 계약이 됐을 때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를 입찰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시는데 이제 집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심장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론 뭐 돈을 번다기보다 경험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나 때문에 뭔가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그 뒤로는 접어야겠다는 두 번째 창업도 그렇게 그만뒀어요. 내가 21살이었고요. 이때 생각했던 거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정말 어떻게 버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집에서는 학창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20살 때는 재판에서 지지, 21살 때는 집 앞에 한배 찾아오지 이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군대에 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형이 제 군대를 신청을 해줬어요. 네.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형도 군대를 안 갔던 주제에 제 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주일 전에 군대 가는 걸 알게 돼서 그래 내 잘못한 과오가 있으니 기왕 가는 거 갔다 오자. 그래서 제가 그때 살렸던 여자친구한테 인사도 못하고 군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군대 혹시 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안 갔다 오셨네요. 네. 참 고민이 많은 시절일 텐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30년 전에 군 생활은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장난식으로 갔다 오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서점에 왔어요. 서점에만 뭔가 있겠구나. 갔더니,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군 생활 이렇게 해라. 근데 저자를 보니까, 장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분들이, 병사들은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픽션이구나.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선배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아무도 책을 안 썼을 정도면은 정말로 군대가 나를 저해하는 인연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니다. 네. 제가 뚱뚱하게 사진 옆으로 찍으라고 그런 건데 내가 국방일보라는 군대 신문이 있거든요. 어떤 책 썼던 그 기사인데요. 네.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기에 채택이 되면 4박 5일 휴가를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군대에서 11번을 기고로 해가지고 네, 55일 휴가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군대에서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됐고 이랬는데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고 싶어도 못 웃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허락받아야지,
전화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지, 나처럼 하찮은 존재는 없지, 이런 게 너무 힘든 생활을 한 5개월 정도 유등병 기간 동안 하다가 그 좌코리아 창업하신 김승남 회장님이 저희 부대에 우연히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나를 저해하는 인연을 만들 것이냐,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인연을 만들 것이냐는 너에게 달려있다. 나도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지금 좌코리아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뭐랄까, 아 군대도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 뚱보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뚱보에서 몸짱이 됐다든지, 군대에서 사복고 시합했다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노하우로 2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안 차였다든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담아서 내가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국방일보에 올라온 저 같은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명의 이야기를 모아서 병장 때 책을 출판하겠다고 출판사에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병장 좀 됐을 때 저를 입대시켰던 형이 군대 입대됐어요. 이등병으로. 그래서 저도 저기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제가 형 휴가 보내주려고 같이 기고했던 글입니다. 제가 출판을 하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책을 출판할 수 있어?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도 안 읽었는데 네가 어떻게 책을 내?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를 더 자극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책을 내야겠다. 그리고 군대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나는 군대에서 창업을 해봐야겠다. 군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쓰는 일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휴가 나갈 때마다 여러 군데 출판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번째로 찾아갔던 출판사가 D 출판사예요. 그때는 한 30명 있었는데 지금은 300명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 이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이제 남자가 20번은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포기하자라고 해서 20번째로 찾아갔던 출판사일 것 같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데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한테 자네는 뭔가 옆에서 그러길래 제가 군복 입고 와서 저 대한민국 병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귀찮게 했는데 대답을 해드렸어요. 어르신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은 층에 내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아 사실은 내가 출판사 대표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계약해주겠다. 책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출판을 계약을 20번째 만났던 출판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 여기 있는 이제 그때 대통령 실장을 했던 SBS 사장님, BBQ 회장님, CJ 회장님, 이런 그때 대선 후보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받아오면은 이분들이 군대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인터뷰를 받아오면은 내가 책을 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 힘들었어요. 계약은 다 했는데 출판사 제가 찾아가면 그만인데 이분들은 병원도 있지 그 비서분들이 연결해 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CJ 회장이시는 이재욱 회장님 그때 GE코리아라는 그 회사 회장님이셨는데 아침 4시에 출근하신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4시에 갑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쫓겨났어요. 두 번째 갔을 때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갔다가 두 번째는 세 명이서 갔다가 세 번째는 제가 야간봉 이제 같이 했던 멤버들 20명을 데리고 네가 이제 병원 나오는 두 명 맞고 네가 기사 맞고 이제 내가 문 열어줄게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대체 자네는 뭔데 맨날 3일 연속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냐고 해서 제가 회장님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럼 차 한잔 하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거의 한 4시간을 해주시다가 월남 탐험관 얘기를 해주셔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본인이 말하다가 본인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다른 리더분들도 나랑 진짜 친하다. 내가 전화해줄게 해서 전화 그 자리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네, 다 인터뷰를 했고 네,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네. 이때 생각했던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내가 부딪혀보고 도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룰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고 뭐 지금 회사 일하는 데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어르신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분들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제목이 말도 안 돼요. 처음 보셨어요? 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분주해서 배웠다. 제목까지 6개월 동안 사장님이랑 저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군대 사용설명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냥 쓰자 그러셔가지고 아무튼 출판사에 책을 내게 됐고요. 이후에 여기서 박신영 위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에서 책을 내셨고 뭐 여기 방금 청년의 학교 은규도 여기에서 책을 냈고 네, 여기에 아무튼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저희는 목표 판매량이 1,000,000원이었어요. 청구한 근데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국방부에서 합창 의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 국방부 나 합창 의장인데 내가 책을 전근에 알리겠네. 그래서 제가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끊었거든요. 신경을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오길래 또 끊었거든요. 또 끊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세요. 네. 김관진 장관님이신데 그때 비서실장이 전화와서 진짜로 지금 대장님이 전화하신 거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딱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근에 알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다음날 국방부에서 책을 20만 권을 해주신 거예요. 20만 권이면 한 25억치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중문고라고 있어요. 군대 전군에 유통되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책을 샀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하다 보면은 운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23살 때 전역을 해가지고 25살 6월까지 2년 동안 책만 썼어요. 썼다 지웠다 쓰면은 그 잡지 그 출판사에서 바꿔놓고 쓰면은 바꿔놓고 해서 책이 250페이지인데 제가 한 4,000페이지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느꼈던 거는 다시는 감히 책 쓰겠다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뭐 제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TV 동화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었고요. 보시나요? 오. 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민망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인쇄로 제가 29살인데 25살 6월에 창업하는 회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은 저기 뭐랄까 두 번의 창업을 하면서 실패도 하고 뭐 힘든 점도 참 많았고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잃지 않았던 건 창업한 멤버들은 다 같은 친구들이랑 20살 때부터 지금 29살 10년 동안 우리 3명의 멤버가 다 같은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아서 뭐랄까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회사를 되게 망할 수 있는 큰 회사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저희 투자자한테도 그렇고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고 난 언제든 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앱을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100만 명 정도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의 혜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앱 서비스, 그리고 명당 간식을 저희 회사가 대학생들이 한 100억 정도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재학 중인 연예인들이나 총장님 이런 분들이 매번 나와서 뭐 간식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클라라 씨라든지 뭐 소녀시대라든지 뭐 G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그 페이스북이 하버드대학교 파티 통해서 뻗어나온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파티를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티를 하면은 경남의 클럽을 한 7개에서 8개를 다 빌려요. 그래서 그날은 다 무료입니다. 네, 학생이면은 입장도 무료, 술도 무료, 연예인 공연도 무료, 집에 갈 때 티바리도 충전해주는 그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앱, 무료 간식, 무료 파티, 그리고 무료 매거진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퍼스텐이라는 그 월간지 매거진을 발행을 해서 이제 저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매일 연주시는 사람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매거진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설립 취지가 대학생들에게 즐거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에 부합한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생들 아트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대학생들 마라톤, 대학생들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공식 앨범을 지정해서 저희 회사 서비스인데 이게 G드래곤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비치면은 영상이 나오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박근혜 대통령 다 저희 회사를 공식 앱으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대선 마케팅에 적용해서 새로운 그런 이색 선거 마케팅을 했던 회사입니다. 네. 너무 기왕 왔으니까 아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네. 저희 회사에 군인이 5명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전역시켰거든요, 한 명을요. 그래서 대학 특례업체로 지정이 돼서 그리고 군인들도 같이 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 맨 위에 있는 친구, 네, 저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요. 네, 이 친구 같이 참고했던 멤버, 그리고 왼쪽, 왼쪽에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 이 친구랑 셋이서 10년 동안 창업을 하고 있고, 네, 오른쪽 위에 흑형도 있습니다, 회사에. 네, 그래서 미국인인데요. 네, 회사에 흑형도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재인 회장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도 해주시고 또 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경험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늘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님이랑 교수님이랑 해서 막 조언을 받고 있는 회사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청년위원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이었던 거는 첫 번째는 병사 중에서 군대에서 처음으로 책을 썼고 그리고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할 위치도 못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만 가거든요. 근데 제가 꼭 가는 데는 군대 갑니다. 제가 매년 경찰청장과의 대화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군대에서 한다고 하면은 시간만 되면은 늘 가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보잘것없고 공부도 못했고 또 키도 작고 너무나 하찮을 수밖에 없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청년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회사에 한 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청년의원도 될 수 있었던 데는 진짜 작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늘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치지 않고 부딪혀보고, 할 때마다 잘 안 됐었는데, 안 되면 또 부딪혀보고. 이게 진짜 별거 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별거 하는 말이 정말 제 인생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요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소통단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는, 네, 제가 진짜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도전했던 도전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독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청년이고요. 네. 또 청년 위원이 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회사는 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회사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런 참여단 분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은 이름이 저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언제든, 네, 추가해 주시면은, 네,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청년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